이동관 특보 방송위원장 내정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의 민낯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범죄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하여 위원회 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개별 결정의 결론을 정해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무척 기시감이 듭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그 자리에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앉히려는 지금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검사 윤석열의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 윤석열은 마치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하여 위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동관 특보를 해임하십시오.